오늘 아침 갑자기 라면이 먹고 싶어 구내 식당으로 달려왔습니다. 술도 안 먹었는데 비가 와서 밀가루가 땡기나요? 구내 식당에 라면을 자동으로 끓여주는 착한 기계가 있어 행복하다는 제가 해장할 때 가장 선호하는 음식이 라면이지 말입니다. 막간을 이용해서 라면 봉지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쉽죠? 라면이 끓는 동안 반찬 준비해야죠. 아침에는 기본으로 세 가지가 제공되네요. 김과 밥은 기본 제공. 라면이 잘 끓고 있습니다. 이쯤에서 달걀 넣어야죠. 계란 두 개는 넣어줘야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계란 하나는 어느 정도 풀어주고 남은 하나는 모닝을 유지하기요. 해장라면의 필수 치즈 잊지 마시고요. 자동화 기계를 이용해서 라면 한상 준비했습니다. 치즈를 적당히 풀어 라면 한 젓가락 하면 어떤 진수성찬도 이 맛은 못 따라오지 말입니다. 그냥 먹으면 심심하니 김에 싸서 먹고 야채 반찬에도 싸서 먹고 계속 먹고. 마지막은 뭔지 아시죠? 맞아요. 밥을 말아야 마무리가 되죠. 밥도 김치와 먹고 치즈 하나 더 넣어서 먹고 최대한 해장되게 먹어봤습니다요. 다 먹고 난 후 둥둥 떠있는 기름기를 보니 살짝 건강 걱정이. 건강은 운동으로 해결해보는 것으로. 항상 행복하세요.